똥똥 빠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초미니 여왕에도 몇 가지 팁만 있으면 똥만 쏙쏙 잘 빼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사이펀으로 뺐으면 어항물이 금방 빠졌을걸요? 물생활 물생활 슬기로운 물생활.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물생활 TV의 물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구피는 제가 두 번이나 소개해드렸던 방송국 섭외 알풀인데요. 다시 봐도 이쁘시죠? 눈치 빠른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수가 조금 늘었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분양을 받았거든요. 소중한 녀석들이니만큼 이쁘게 잘 키워야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잘 키울까 생각하다가 바로 물관리를 잘하자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컨텐츠, 물생활 핵심 꿀팁 7가지입니다. 그럼 슬기로운 물생활 TV 오늘도 신나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예전에는 볼탑 설치를 그냥 사치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물관리를 잘 하려면 볼탑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환수하다가 호스를 빼는 시기를 놓쳐서 물이 넘치고 또 그런 것이 반복되다 보면 환수라는 것 자체에 두려움이 생길 수가 있는데, 볼탑을 설치해 놓으면 알아서 일정 높이가 되면 물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환수가 아주 쉬워지는 것 같습니다. 볼탑 설치에 이어서 또 한 가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24시간 무동력 환수 시스템입니다. 저 콩돌이 에어라인과 연결이 되어 있죠. 이거는 지금 기포기랑 연결된 게 아니라 이 페트병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콩돌을 통해서 페트병으로 물이 하루에 1.5리터씩 계속해서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따로 환수를 하지 않아도 하루 1.5리터씩은 계속해서 환수가 되는 거죠. 제가 따로 신경을 쓸 필요도 없고요. 이 환수통만 갈아주면 됩니다. 아주 편리하죠. 근데 빠진 물은 어떻게 되느냐 생각하시겠지만, 빠진 만큼 아까 설치한 볼탑으로 물이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볼탑이 물을 채우고요. 그 다음에 이 콩돌이 물을 다시 빼고요.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물이 순환되고 환수가 되는 시스템이죠. 다음으로 준비한 아이템은 타이머 조명입니다. 조명을 계속 켜놓으면 좋을 수도 있겠으나 때로는 안 좋을 때도 있더라고요. 이끼도 끼고 그 다음에 전기비도 조금 나오고요. 그래서 저는 이 타이머 조명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좋은 게, 이게 버튼을 보면 3아워, 그 다음에 9아워, 12아워 이렇게 해서 3시간, 9시간, 12시간을 선택해서 3시간 뒤에 꺼지게 할 수 있고요, 9시간 뒤에 꺼지게 할 수 있고, 12시간 뒤에 꺼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기한 게 3가지 색의 조명이 선택이 가능해요. 불을 끄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일반적인 색깔도 있고요, 그리고 파란색도 나오고요, 그리고 조금 밝은 색도 또 나옵니다. 그리고 이 조명의 특이한 점은 밝기 조절이 또 가능해요. 아까 버튼 중에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이 있었잖아요. 그 버튼을 통해서 이렇게 조금 어둡게 했다가 조금 밝게 했다가 조절도 가능합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하지만 어쨌든 이 조명의 핵심 기능은 이 타이머 기능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출근 전에 3아워, 이렇게 3시간으로 맞춰놓고 출근을 합니다. 아주 편리하죠. 그리고 추가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리자면, 지금 보시는 오른쪽 어항과 지금 보시는 왼쪽 어항 혹시 차이를 느끼셨나요? 오른쪽 어항은 초백 어항입니다. 디아망이라고도 하죠. 이 초백 어항에 담은 물고기들은 훨씬 더 깨끗하고 밝아 보이는 반면 일반 어항과는 조금 차이가 있죠. 그래서 저는 물고기를 이쁘게 보면서 키우실 생각이시라면 초백 어항에 키우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물론 일반 어항에 키워도 이쁜 물고기들은 이뻐 보이지만요. 저 같은 경우는 모비딕 초백 어항을 쓰고 있습니다. 훨씬 더 밝아 보이지 않나요? 이 어항은 그레이스킨 실버 어항이에요. 한 쌍이 아주 이쁘게
헤엄을 치고 있죠. 이 어항은 20큐브 정도 됩니다. 매우 작은 어항이죠. 이런 작은 어항에 똥을 뺄 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사이펀을 썼다가는 물이 순식간에 다 빠져버려요. 그럼 이런 작은 어항은 어떻게 똥을 빼고 관리를 해야 할까요? 저는 이런 걸 쓰고 있습니다. 에어라인에 플라스틱 관을 연결한 건데요. 이 플라스틱 관은 스포이드 사면 이렇게 같이 들어있거나 아니면 인터넷상에서 쉽게 구매가 가능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플라스틱 관 안에 에어라인을 넣고 똥이 있는 부위에만 대서 집중적으로 똥만 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 양동이도 한 세트인데요. 이 양동이는 다이소에서 2,000원에 구매했습니다. 그럼 똥을 빼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어항이 아주 작죠. 이 작은 어항 안에 안시와 구피들이 똥을 많이 싸놨습니다. 입으로 한번 빨면 이렇게 벌써 흡입력이 생기죠. 똥 빨려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만약에 이거를 큰 사이퍼드로 했다면 이 작은 어항의 물이 벌써 절반은 빠지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작은 에어라인으로 똥만 이렇게 쏙쏙쏙 빼고 있습니다. 딜이죠? 이렇게 똥을 빼는 걸 보고 있으면 기분이 왠지 좋아집니다. 이제는 똥이 쌓이기를 기다리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변태 같죠? 이렇게 빨아들인 똥은 양동이로 빠지게 됩니다. 아주 좋아요. 똥 청소가 끝난 어항에 그레이스킨 실버드립니다.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 것 같네요. 걱정하지 마. 내일도 똥 아주 열심히 빼줄게. 너무나도 이쁜 알플들이 브라인을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근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브라인들이 바닥에 다 흩어져 있죠. 그래서 준비한 다음 꿀팁은 브라인 급여기입니다. 이거는 이제는 대중적으로 알려진 마테차 망입니다. 수족관 장신님을 비롯해 많은 유튜버들이 이걸로 브라인을 먹이고 있죠. 저 같은 경우에도 다른 걸 사용하다가 이제 이걸 사서 써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조립 과정은 너무 쉬우니까 따로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제가 봤을 때 급여기의 최고 장점은 브라인 유실률이 줄어들고 또 이 급여기를 통해서 다른 비타민 같은 것도 함께 먹일 수가 있다는 것인 것 같아요. HB 파스텔 어항입니다. 알프라운에도 넣어줬고요. 아이들이 뿅뿅뿅 아주 잘 빨아먹고 있죠. 가격도 저렴하고 유용성도 아주 훌륭해서 제가 봤을 때 가격 대비 최고의 물생활 아이템이 아닌가 싶어요. 애기들도 이렇게 잘 빨아먹네요. 어느새 애플스네일 형님까지 와서 이렇게 급여기에 달라붙었습니다. 우리 그레이스킨 실버왕에도 넣어줬는데 안시영님이 독점을 하고 있네요. 여기서 브라인 며칠만 빨아먹으면 덩치가 훨씬 커지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그레이스킨도 좀 먹어야 하는데 말이에요. 우리 다슬기 여러분들이라면 이제는 뜰채를 하나로 여러 어항에 쓰면 안 되는 것 정도는 잘 아실 거예요. 그러면 뜰채가 여러 개일 텐데 여러분들은 이 뜰채를 어떻게 소독하시나요? 저는 이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수돗물로 그냥 세게 헹구기만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락스를 넣어서 세척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야 세균들이 다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예요. 뜰채에 간 감염이나 뜰채로 인한 질병 정도는 이렇게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브라인을 어디에 끓이세요? 저는 이렇게 긴 통에다가 넣고 끓이는데 한 가지 단점이 이렇게 자석봉을 넣으면 이렇게 자석봉이 짧아서 제 손을 깊게 넣고 손목도 좀 아팠어요. 그래서 준비한 히트탱크입니다. 히트탱크 프리미엄 박스라고 써있죠. 이
이거는 3리터짜리인데요. 이렇게 뜯어보면 아주 널찍한 통이 들어있습니다. 여기다가 브라인을 끓일 건데요. 여기다가 끓이는 이유는 이 뚜껑에 구멍이 있기 때문에 거기로 에어라인을 넣고 뚜껑을 덮어주면 물이 따로 밖으로 흐르지 않기 때문에 아주 좋은 것 같아서요. 소금과 브라인을 넣고 콩도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뚜껑을 덮어주죠. 이렇게 하면 밖으로 물이 새지 않고 브라인을 아주 깔끔하게 끓일 수가 있겠죠. 끓여지는 상태도 잘 보이고요. 이렇게 끓인 브라인들을 우리 알클들에게 줬습니다. 저의 이 정성을 이 녀석들이 알 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각각의 꿀팁으로 물생활 잘 하고 계시겠죠? 저 같은 경우는 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환수를 가장 편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볼탑도 설치하고 여러가지 물 빼는 시스템도 만들었고요. 오늘 슬기로운 물생활 팁이 어떠셨나요? 평소와는 좀 다르게 꿀팁 위주로 진행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복 번하세요. 꿀뽀!